최근 인터넷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업들의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데요. 과감히 전역을 선택해 스타트업 창업자가 된 제대 군인이 있습니다. 내일엔 내일,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의 공동 창업자 유채선 이사를 소개합니다. 김인하 대입니다. 최근 인터넷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용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부동산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가나 사무실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탄생했는데요. 대위로 전역해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가 된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네모로 서비스하는 슈가힐의 유채선 이사입니다. 유채선 이사는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해 10년 동안 군복무하며 공동경비구역 JSA와 해외 파병, 국방TV 현역 앵커 임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춰 군생활도 탄탄대로였던 그가 돌연 전역 지원서를 냈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제 젊은 시절을 다 군대에서 보냈어요. 군대를 통해서 제가 성장을 했고 군대에서 배운 게 참 많았지만 사실 제가 좀 주도적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항상 있었고 그래서 전역을 해서 사회로 나가보자라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다섯 명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스타트업.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 1년도 안 돼 3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법인 설립 기준으로 한 11개월 정도 만에 서비스 출시 기준으로 따지면 한 8개월 만에 한 43억 원 정도의 누적 투자 유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상가와 사무실, 공유 오피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영역에서는 확고하게 1위 자리를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군복무, 언뜻 보면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군에서 배운 것들은 그에게 중요한 힘이 됐습니다. 스타트업 초반에는 소대장 때처럼 되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회사가 좀 커지고 지금 한 30명 정도 규모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급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던 어떤 행정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많이 도움이 되죠. 많은 인력을 관리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업무를 조율하고 배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배우고 또 조언을 얻을 수 있어서 이제는 공동 창업자이자 경영기획 이사라는 직함을 갖게 된 그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창업 초반에는 진짜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요. 회사에 들어가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컴퓨터, 당연히 돼야 되는 인터넷, 당연히 돼야 되는 전화,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될 명함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돼요. 회사 로고부터 해서 회사 주소지, 법인 설립, 등기, 뭐 상표권 등록 그러니까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들이 이게 뒷단에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만들어야 되는 게 창업자의 롤이에요. 더욱 성공한 창업가로 거듭나 예비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유채선 이사. 창업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먼저 창업했던 선배들 좀 많이 찾아다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창업했던 분들이 창업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들을 좀 많이 받아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보병만 전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병도 있고 기술병과 행정병과들이 다 제병 합동으로 통합되어야지만 통합전투력이 발휘되고 그게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끝으로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커넥팅 더 다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내왔던 어떤 그런 점들이 미래로 보니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생활을 하면서도 하나의 점들을 여러분들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점들이 나중에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요. 근데 미래에 어떤 점과 연결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점을 찍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군생활도 여러분 인생의 꼭 하나의 페이지고 하나의 점입니다. 꼭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분야 1위를 넘어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유망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오늘도 땀 흘리고 있는 그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전역을 앞둔 장병 여러분, 내일은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내일엔 내일, 김인하입니다.